부산의 첫 구름날이죠. 자선 고가교가 철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원도심 지역의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해왔는데요. 노후화가 심해 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여론에 따라서 이제 50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1969년 건설된 부산 최초의 구름다리인 자선 고가교. 폭도, 길이도 각각 다른 세 개의 다리가 부산진 시장으로, 매축지 마을로, 또 좌천 삼거리로 이어져 경부선 철로로 끊긴 도심 구석구석을 연결하며 원도심의 핵심 교통 인프라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이 다리를 오갔던 시민들에게 자선 고가교는 원도심의 추억 그 자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는 자성대 하면은 이게 고가도로 이게 이제 부산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조금은 아쉽겠죠. 하지만 노후화와 유지 보수비 문제로 철거 여론이 높아지자 부산시는 자선 고가교 철거를 민선 7기 시민정책 1호로 선정하고 결국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차량 정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거 작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리 세 곳을 모두 18구역으로 나눠 철거가 이루어집니다. 공사가 끝나는 오는 9월까지 차량 통행도 금지됩니다. 미 55호 보급창이 있고요. 일대 자승대 부두공원이 있습니다. 일대 도시재생 유들 사업이 원활하게 이렇게 시행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시는 교통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